회장 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는걸? 이러려고 아프신 회장님 해임시키고 회장이 됐어? 말 조심해. 당시에 서재경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부터, 날 버렸을 때부터 이미 이럴 계획이었지? 소설 그만 쓰고 회사에서 나갈 준비나 해. 오늘부로 넌 해고야. 아니, 날 여기서 내보낼 순 없을 거야. 내가 누군지 몰라? 난 이 회사의 총수야. 너 하나쯤 여기서 내보내는 거 일도 아니야. 당신과 내 관계 서재경이 알면 어떻게 될까? 당신이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건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야. 서동천 회장의 사위이기 때문이지. 우리가 그런 사이였단 걸 서재경이 알게 된다면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둘까? 해고하고 싶으면 해. 그럼 난 즉시 서재경에게, 그리고 이사들에게 우리 관계,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당신의 추악한 행동들을 다 알릴 거니까. 네가 감히 날 협박해? 경고하겠는데, 나 이 회사에서, 이 자리에서 끌어내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. 난 절대로 혼자 죽지 않아. 명심해.